택시 등 교통 요금과 식품 물가도 연일 치솟으면서 민생 현장은 말 그대로 융단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의 택시 기본 요금이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되었습니다. 대출 이자도 빠듯한데 난방비 폭탄에 택시 요금까지 오르자 국민들은 이제 걸어 다니면 되겠다며 긴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스크림, 빵, 생수, 햄버거 등 식품 물가까지 인상될 예정이라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은 너무 가파르기만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폭등한 난방비의 지원 대책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 민주당이 제안했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지시에 이어 이재명 당대표가 이미 제안한 중산층, 서민의 지원도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럴 땐 당정이 일사분란하고 신속하게 나서야 하는데 여당 안에서 이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추경과 또 행제세 도입 이슈를 선점한 상황에서 정부가 뒷북 대책을 내놓으면 모양새가 곤란해지지 않느냐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당권 싸움으로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표만 계산하는 집권당의 처지를 모를 바는 아니지만 참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국민의 민생 고통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정부 여당이 어떻게 야당의 대책을 따라갈 수 있느냐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입니까? 국민과 민생을 위한 대책에 여당 대책, 야당 대책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고양이, 흰 고양이 가릴 때가 아닌 그야말로 민생 비상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은 대안도 없이 야당 정책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거부나 때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의 긴급 민생 추경 편성 제안과 함께 횡재세 도입, 그리고 제가 어제 언급한 개별 소비세의 탄력 세율 확대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하길 촉구합니다. 예정된 지하철 요금 인상도 국민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의 배경은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이고 무임승차 정책을 책임져야 될 당사자는 바로 중앙정부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책임지는 대신 적자를 지하철로 떠넘겨 시민의 이용요금으로 메꾸겠다고 합니다. 여당과 서울시는 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는데 십중팔구 시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럴 필요 없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을 2월 국회에서라도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PSO 법이 통과되면 지하철 요금 인상 부담도 시민의 부담도 덜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 등이 주도해서 무임승차의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적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실, 정치검찰까지 동원해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 전 정부 찍어내기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의 선임 과정을 문제 삼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을 줄줄이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정치검찰까지 가세해 TV조선 재승인 과정을 문제 삼아 방통위 과장급 직원을 구속한 데 이어 한번 영장이 기각된 국장도 결국 재청구로 구속시켰습니다. 검찰 사유화, 국민의힘 사당화에 이은 방송 장악 시도까지 이는 결국 독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전 정부 인사를 협박의 도구로 이용한 방송 장악 시도 즉각 중단하십시오. 집권 2년 차인 윤석열 정권의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이미 더 밝혀낼 것도 없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연이틀 소환 조사했습니다. 대통령 기록 관장도 법에 정해진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난데없이 직위 해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실까지 총동원된 윤석열 정권의 전 정부 탄압에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전 정부 찍어내기, 전 정부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정치 보복에 올인할 때가 아니라 무능한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동안 터져버린 민생 고통 폭탄을 수습해야 할 때입니다. 제발 대통령 자신이 방치한 국민과 민생을 우선 돌보라고 촉구합니다. 그동안 역술인 천공의 관저 이전에 대한 개입 의혹이 무성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3월경 천공과 김용현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장, 현재 경호처장과 윤핵관으로 꼽히는 모 의원이 용산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걸쳐 4명의 기자가 취재한 결과라고 합니다. 안보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서울시민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한 배경에 역술인 천공이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를 소집해 역술인 천공의 국정 개입을 낱낱이 밝히고 이를 방치하고 감춰온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최종 승인하여 역술인이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개입했는지 그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